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또 오늘 저희가 또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을 또 해볼 건데요. 네. 저희가 오늘은 좀 특이하게 선생님이 또 원래 심상으로 또 점사를 또잘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일단 그게 어떻게 점사를 보시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어난 생년월일을 확실히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연고지를 잘 모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진으로 주신다거나 마음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셔도 그걸로 저희가 알림으로 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사를 생년월일을 다 드리지 않고 네. 연도랑 성별 이렇게만 드려볼 테니까 한번 심상으로 한번 그러면 점사를 한번 띄워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심상으로 뜨면은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에 맞는 그 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 계속 그분을 뭐 계속 떠올려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한번 제가 받들어 볼게요. 네. 자, 1972년생. 신령님께서 자주 보던 분이래요. 자주 보던 분이고, 일단 첫마디가 저는 중요하거든요. 제 온기가 바닥이다, 바닥이다.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점사 중에 어떤 신령님이 실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동자 신령 실리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디가, 신령님이 여섯 계세요. 근데 나는 동자 신령님이거든. 동자라고 어리게 보지 마. 나는 따로 임무가 있어. 그래서 나는 어리게 보면 안 돼. 일단은 우리가 얘 때문에 고민이 많아. 엄청 많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야. 결단 내려서 모두 합심해서 끌어내려야 돼. 지금 온기가 바닥일 때 아주 기회가 좋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다들 알 거야. 끌어내려야 돼. 지금 온기가 바닥이어서 사면 초가. 동자도 어려운 말도 있어. 사면 초가야. 그래서 궁여지책을 찾고 있어. 근데 마침 지금 갈 데가 없어. 지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들 자기 살기 바빠. 각자 살려고 각자 허둥지둥이거든? 왜냐면 미안해. 지금 심상을 떴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우리나라 영부인이거든. 지금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금 다들 도망치는 형국이야. 그래서 지금 잡아.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어떤 것도 통하지 않다는 거 깨달았어. 비방도 안 돼. 두술도 안 돼. 이미 너무 많이 사람들이 알아버려서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끌어내려야 돼.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말을 할때 전달력을 위해서 다른 신령님인 백마신장 신령님 나왔습니다. 지금 이 분께서는 너무 많은 업보를 지으셨기 때문에 한 방에 이것을 탈환할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택하는 방법이 남북한 통일입니다. 남북한 통일을 한번 하면 모든 업보와 제가 한 방에 해결될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버티는 형국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도발할 수 있고, 일본하고 손도 잡을 수 있고,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단, 그 통일을 위한 방법이 합법적이지도, 옳은 선택도 아니지요.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지요. 그것만이 본인과 대주님, 곧 남편님이죠. 두 사람을 살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것에 비방이나 주술이나 외교 관계에 그 방법을 쓰신다면 모든 게 헝클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권과 국토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에 저희는 본질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수적인 것, 특검, 이런 거에 중심을 잡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형국으로 국가 정세에서, 외교 정책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셔야 돼요.
내년에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거 을사조약 있었지요. 그리고 한일협정 1960년대 그때 한일협정 국민들이 막으셨잖아요. 내년도 한국과 일본이 어떤 모의를 하기 전에 막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피치 못해요. 을사년은 피치 면할 수가 없어요. 을사년이 을시년스럽다라는 거에 어원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이렇게 좌시하고 있으실 때가 아니에요. 하서 이분의 심상을 뜨신 이분의 이미지를 보니까 계속 나라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한 분이라고밖에 생각 못해요. 맞지요? 그리고 이 여성분을 보아하니 조상분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어요. 이분의 조상 부리가 그렇게 악독한 조상님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통탄하고 계셔요. 어쩌다가 우리 자손 중에 이런 아이가 나왔을꼬? 어쩌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고 조상님들도 좌시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여성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맹신입니다. 종교는 맹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맹신하면 합리적인 의심도 없고 이유와 근거 없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인생을 그 이 사람이 따르는 무속인의 말대로 하게 돼요. 그 흐름대로 나라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성황후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점사를 보려 하니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무속인의 점사는 조상들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변 영가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심상만 뜨셔도 주변의 모든 원기, 이 주변에는 원혼, 원기, 화가 난 영가들이 가득 지금 용산구로 다들 밀려갔어요. 그럼 한 분이겠지요? 이제 좌시하실 때가 아닙니다. 내년 을사년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 좀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60년생이시고요. 네. 네, 점사 보시기 전에 제가 요새 동자신령도 좀 나오셔가지고 네. 어색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무속은의 신점은 항상 첫마디에서 그 점사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첫마디가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네? 그치? 네. 힘들어 죽겠다. 어떡하지? 근데 나 왜 웃음이 나지?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난 웃음이 나네? 지금 온기가 다 된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 어떤 방법이냐? 누구를 내 다음 사람으로 내 허수아비로 데리고 갈 것인가? 그거를 엄청 신경 쓰고 있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아, 여기는 부인이랑 생각이 다르구나. 여기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누구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로 지금 많은 모의를 하고 있어. 누가 내 죄를 덮어줄 것인가? 그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나 달력 봐야 돼. 근데 네. 이 사람은 갑진년 8월 9월에 굉장히 기복이 심할 거야. 감동 기복이. 네. 내가 이거 해야 돼? 나 계속 해야 돼? 아 그냥 떼어칠까? 막 이게 감동 기복이 심해. 왜냐면 지금은 사람들 찾으러 막 돌아다니지만 없거든. 통때를 맺을 사람이 없더. 그래서 8, 9월달에 감동 기복이 너무 세. 떼가지고 욱할 거야. 그러면서 아 하기 싫어. 나 이 자리 때려치우고 싶다. 그때를 우린 기다리고 있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체면이 되게 중요해. 네. 자존심을 똘똘 물텄어. 그래서 막 모나모나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뭐지? 타일러. 좋게 타일러. 약간 북한에 있는 그
옛날 누구지? 김일덕 수정님? 네. 네. 그분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구슬려야 돼. 그래서 조금 해놔, 그래서 조금, 좋게 좋게 타일러서 좋게 좋게 데리고 가면 그래도 잘 될 거야. 그게 이 사람 살 길이야. 네. 누가 나를 도와줄 거를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뭐냐면 누가 나한테 나를 도와줄 거를 내 편에서 찾으면 안 돼. 내 편에서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적군? 적군이 하기 뭐하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 체면하고 자존심 챙겨줄 거야. 네. 그래서 어차피 오래 못 버텨. 그리고 힘도 없어. 그리고 체력이 많이 힘들다. 술 때문에. 술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래서 간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이 치고 나간 힘이 없거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점점 몸과 마음이 지칠 거야. 그때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좀 잘 구슬려줘야 돼. 그리고 이 사람 말년에는 외로울 거야. 왜게? 왜 그런 거죠?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어, 이 사람이. 정말 자기 편이 누군지 아닌지 막 곤란했다가 다 흐트러졌어. 말년에 본인 지켜줄 사람 흐트러지고 지금 올해 나 지켜줄 사람 흐트러져가지고 말년에 많이 외롭다. 본인 업보다. 업보다? 응. 또 물어볼 거 있어?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 올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달은 몇월 달로 보여주시나요? 8, 9월. 잠깐만. 8, 9월. 8, 9월 달인데 이때 또 용산구에서 무슨 짓 하기만 해봐. 그럼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도 같이 할 거야. 용산구에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기들이 모였는지 알아? 용산구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에 가봐라. 막 소름 돋아. 거기 막 여기를 해하고 싶은 원기들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용산구 주민들 세 번마다 막 소름 돋을 거야. 그래서 지금 용산구 기운이 많이 하얗게 있다. 또 물어봐.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건가요? 끌려 내려와. 끌려 내려. 그래서 끌려 내려오기 전에 아, 이 얘기 해도 돼? 네. 탄핵보다는 하야를 선택해야 돼. 네. 그래야 본인이 그나마 말년을 그래도 밖에서 살 수 있어. 안에서 탄핵하면 안에서 살아. 근데 안과 밖이 뭔지 알아? 알고 네. 응이라 하는 거야? 네. 그래야 밖에서 살 수 있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감히 한국 무속인 세계에서 일본 주술을 갖고 와서 쓰다니.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도 가만 안 있고 기다려봐. 백만 시장 나올 거야.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주술과 비방을 하신다면 한국에 계신 신령님들께서 가만히 계실 것 같습니까? 저희 좌시하지 않아요. 한국의 운기는 한국 무속으로 흘러가야 되지 일본의 방책, 방법, 주술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너무 많이 쓰셨어. 거의 이분의 핏줄이 한국이냐 일본이냐 할 정도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일본인처럼 행동하신답니까? 아무리 본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한들 한국 사람이세요? 일본 사람이세요? 어떤 분께서 조용히 합의점을 찾아서 가실 겁니다. 그분 말씀 들으세요. 안 그러면 본인 밖에서 못 살아요. 안에서 삽니다. 그걸 아시고 건강 좀 지키세요. 아무리 그 주사바늘이 본인 건강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술을 그렇게 드시는데 그렇게 망상을 하시는데 뇌가 멀쩡할 일 있습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옳은 선택하시길 바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현명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